동생이 긴급 SOS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지금 나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배수관에 물이 넘쳐가지고 긴급하게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데? 어디 한강인데? 그 주방에 하나 더 웃어보는데 주방 안에 그 밑에 한강이야. 이게 뭐 한강인데? 아, 나는 한강이라길래 다 넘친 줄 알고 그랬지만 한강 아닙니다. 예, 아, 나 10년 감수했네. 간판 이거 시켰는 거 달았는데 괜찮네요. 괜찮네. 물이나 좀 닦아주죠. 빨리 마무리하고 가게. 내가 이랬거든. 이거 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여기다가 앉아 있는 그림을 내가 그리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탐내서 하는 거. 여기 앙증맞은 의자로 이렇게 또 다육이 받침대로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물 난리 났네. 안에 봐요. 여기 카메라 여기 물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와, 이거 나무 괜찮겠나? 수고해. 됐다, 가자. 물 많이 있어.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자꾸 하루씩 연기가 돼가지고 뭐 다른 거는 다 뭐 제대로 준비가 다 됐고. 네. 아내야, 여기 커피 만들어요, 아내. 배워요. 커피 배워요. 빵도 있어요. 빵도 공부해. 알았어? 언제부터? 8월 1일부터 올래요? 8월 1일부터 올래요? 빵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또 한국말 빨리 배워서, 손님 오면, 저기, 무슨 커피 마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이야기해봐요. 싫어. 주문하시겠어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주문.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응? 오늘 맥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카페 오늘입니다. 그러고. 자, 아내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카페 오너입니다. 카페 오너입니다.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아내야,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뭐 드릴까요? 급해. 자,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예, 이제 그 나중에는 예, 숙달된 그 한국어로 예,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눌한 면이 조금 있지만 예, 곧 좋아질 겁니다. 예. 아, 네, 맞아요. 조금 있으면 한국말 잘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파이팅! 아니, 남편 보고 이야기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이거! 파이팅! 나이! 자, 이제 다 됐나? 마스크! 다 됐나? 이제 가면 돼? 어디로야? 이제 다 됐으니까 가야지. 배고파요? 로이, 배고파요. 저 아가씨 밥 사주세요. 왜야? 오늘 남편 저기 일했어요. 희주 진짜 안 좋아. 자. 나 혼자 인사해요. 이제 저는 그 제 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시간이 8시 30분인데 지금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좀 7시? 6시나 그쯤 돼가 먹었어야 됐는데 동생이 또 긴급 호출을 해가지고 예, 이거 급한 예, 배수 문제로 인한 물 넘침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긴급하게 와가지고 처리를 다 끝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빨리 와서 인사하고 가야지. 어? 이제 이리 와봐라. 이제 앉아 그 카페를 일로 와보라니까. 그러니까 카페를 동생하고 진짜 큰맘 먹고 같이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예, 많은 사랑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예, 그 즐거운 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짠.